네, 안녕하세요. 전 해커스 학원에서 영장문을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새로 개설된 수업을 소개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라이딩 집중 패키지 수업은 다른 학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또 제가 애착을 가지고 직접 제작한 독보적인 학습 자료가 특징인 수업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쓴다는 것은 아무나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 명확하게 자기 의견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또 심지어 돋보이기까지 하죠. 분명 아무나 빠르게 얻는 능력은 아니지만 체계적인 쓰기 수업을 통한 학습량이 누적되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고 또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라이딩 집중 패키지 수업은 총세 가지 커리큘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우선이 되는 첫 번째 수업은 강의명 그대로 쓰기 자신감을 키워주기 위한 수업입니다. 막연하게 문법만 정리했던 학생들이 영어를 더 자신 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인데요. 쉽고 짧은 문장의 영장을 통해서 여러 규칙과 이론들의 현실적 쓰임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문법 시간에는 문장의 구조를 수학처럼 공식화하고 암기만 했었다면 이 수업에서는 모든 영어 문장을 수학 공식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없앨 수가 있고 또 한글을 번역하듯이 영어 문장을 만들면 안 된다는 점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이는 문장은 유명 인사의 사생활이 기사화되는 주제 관련 에세이를 작성할 때 실제 학생이 썼던 건데요. 한글로 해석을 하면 괜찮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부분 "Someone can see them secretly"라는 표현은 좀 영어권에서는 어색하게 보여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한 표현이 명확하게 전달되지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은 "They might be watched by other people without their knowledge" 정도로 교정이 되어야 의도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see"와 watch라는 동사는 둘다 보다라는 의미로 그 한글 해석은 똑같지만 영어로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see라는 동사는 목적이나 의지 없이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라는 의미라서 이 학생이 의도한 내용에는 맞지가 않았었어요. 무언가를 의지적으로 응시하듯이 이렇게 볼 때는 watch라는 단어를 써야 했던 거죠. 영화나 TV를 본다고 표현할 땐 see가 아니라 watch를 써야 하는 것처럼요. 또한 여기서 knowledge의 일반적 한글 해석은 지식이라서 뭔가 어색해 보이겠지만 without their knowledge는 그들의 지식 없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라고 번역되어야 하는 빈도 높게 쓰이는 그냥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렇듯이 영어 단어나 표현은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하게 기능을 하고 또 예외적인 쓰임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한글을 기준으로 영어 문장을 완성하면 안 되고 쓰기 자신감 같은 수업을 통해서 배운 여러 가지 문법을 완전한 문장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쓰기 자신감 수업에서 쉬운 문장에만 집중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아카데믹 라이팅에선 드디어 완전한 에세이를 학습합니다. 300단어 정도의 짧은 에세이를 가지고 문장을 넘어서 문단에 집중하여 글 전체의 흐름을 학습하게 되는 건데요. 제가 개발한 수업 방식을 통해 소개된 주제들도 여러분의 나이나 전공에 관계없이 꼭 알아야 하는 사회적 이슈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제 수강생들이 응시하는 공인 영어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회사 면접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자주 말하는데요. 그 시험을 준비하거나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문제풀이 요령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건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카데믹 라이팅 같은 수업을 이용해서 그냥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키워버리면 사실 시험 자체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시험도 잘 보게 되고 여러분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분이 대면하는 소통이 급격히 줄었는데, 이런 현상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는 말하고 쓸줄 알아야 유사한 난이도나 이슈에 관한 시험이나 면접에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이 수업을 위해 제가 집필한 교재에서는 은퇴 연령의 증가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왜 회사들이 직원 만족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하는지 등으로 좀 다소 무게감이 있는 주제들을 좀 쉽고 따라하기 쉬운 작성법으로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어로 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이도 누구나 에세이 작성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수업인 리서치 페이퍼의 경우 영어권 국가로의 유학을 계획한 학생뿐만 아니라 생활 영어, 구사력을 넘어서 좀 더 수준 높은 어휘나 문장을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입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한글로도 뭔가를 생각을 하고 또 쓸 때 좀 더 깊이 있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법도 배울 수 있어서 실제로 인기가 있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자료들을 리서치해서 또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또 여러분이 작성하는 글에 인용을 하는 능력이 단지 대학에서만 요구하는 능력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모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능력이자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약 1000단어 길이의 다소 긴 에세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아카데믹 라이팅 수업에서 소개하는 300단어 에세이의 3배 정도 길이라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탐구하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체험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는데요. 이제 실제 수강생들은 어렵다는 이야기보다는 그냥 수업 들으면서 뭔가 좀더 약간 똑똑해진 것 같고 또 한국 학원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수업은 찾기 힘든데 원하던 수업을 발견해서 반가웠다고 그냥 이렇게 즐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수업의 교재를 쓰면서 총기 사용을 국가에서 허용하는 것의 장단점이 무엇일지 뭐 유명 인사의 사생활을 신문 기사화하는 것의 필요성 관련 자료를 막 이렇게 공부하느라 바빴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느낀 배움의 즐거움을 제 학생들도 똑같이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이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법을 실제로 문장에 적용해 보면서 영어란 언어와 좀더 친해지고 또 암기한 규칙에 들어맞지 않는 예외적인 쓰임을 많이 접해야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일단 생깁니다. 그 후에는 쉽고 짧은 에세이를 접하면서 내용이 전개된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글 하나를 완성해 본다면 훨씬 수월하게 영어도 잘하게 되고 또 논리 전개 능력도 생기게 되겠죠. 좀더 고급 레벨의 언어 구사력과 문해력 향상은 리서치 페이퍼 수업에서 얻을 수 있고요. 이세 가지 수업은 각각 난이도와 교재는 다르지만 동시에 수강을 하면 영작문 학습량을 극대화시키고 또 빠른 실력 향상이 되도록 디자인되어 있고 수강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수강을 할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학생들의 후기를 통해서 수업의 장점을 엿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학생의 경우에 제가 애착을 가지고 개발한 교재들의 가치를 매우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자료가 있다는 것도 제 수업의 큰 장점이기도 하죠. 두 번째 학생의 경우 말하기 능력을 넘어선 쓰기 능력이 앞으로 여러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수업을 들으면서 깨닫고 또 강조까지 해주어서 인상 깊었고요. 마지막 학생의 경우 리서치 페이퍼 수업이 유학 전 한국에서 할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고 써주어서 이렇게 생각해 주는 학생들의 기대에 더 부응하려고 교재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게 한없이 어렵고 막막할 순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학습을 미룰 수 있을까요? 작문 능력은 모든 학교와 또 모든 회사가 요구하는 능력이고 사람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한 수업들이 당장의 여러분의 학업과 미래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라이팅 집중 패키지 소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